네, 안녕하십니까. 아파트 다람쥐들의 정관장입니다. 네, 어제는 이제 그 유압을 하고 오늘은 이제 공압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또 공압 공개도면 4번인데요. 요게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실린더 실린더 이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LS는 리미터 스위치 S1 S2는 근접 스위치 전기 회로는 이렇게 또 있습니다. 뭐 PB1을 누르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기본 동작은 초기 상태에서 스위치 PB1을 누르면 실린더 A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. 멈춰 있는 상태에서 B 실린더가 동작을 전진, 후진. 하면 끝나면 다시 얘가 이제 복귀를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연속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위치를 여기 보면 PB 투 스위치가 또 B 접점에 걸려 있습니다. 얘를 끊는 순간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시뮬레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 공압 이제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분비기가 있고 여기 실린더입니다. 실린더가 전진, 후진 또 이쪽에도 이제 B 실린더 전진, 후진. 요게 이제 그 리미트 스위치고 이게 가운데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게 이제 그 근접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전기 회로도를 만드는 데죠. 그래서 요 PB1을 누르면 A 실린더, B 실린더가 계속 연속 동작을 하다가 PB2를 누르면 정지를 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PB1을 누르면 네. 아, 누르기 전에 먼저 이 펌프 밸브를 압력을 게이지를 올려주고 전원을 켜야겠죠? 전원이 들어왔고 PB1을 누르면 실린더 A, B가 계속 연속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PB2, B 접점으로 오픈해서 이제 오프 시켜주는 거죠. 끄면 정지. 예. 다시 PB1을 누르면 연속 동작을 하고 있다가 PB2를 누르면 정지합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응용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, 저는 이 기본만 하고, 그 다음에 필단 30점 맞아서 2차까지 합격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털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